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제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제도 개정에 나섭니다. 정현식 협회장은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대 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3년간의 핵심 추진 과제를 밝혔습니다. 핵심은 표준 산업 분류에 가맹사업 분류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가맹점 간 가맹계약으로 맺어진 고유의 산업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독자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또 업계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고질적인 독소 조항을 발굴해 개정이나 폐지를 추진합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와 같이 본사와 점주 모두에게 실익이 없고 분쟁과 처벌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독소 법안들이 대표적입니다.